네, 안녕하세요. 5분 강의 세무사 김하나의 영수증. 잘 오셨습니다. 알고 잘 받아야지만 경비로 정확하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자칫 잘못 받았다가는 가산세로 어마어마하게 추징을 당할 수도 있는 이 무서운 영수증. 오늘은요, 저와 같이 영수증의 불이익, 가산세,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의 지출증빙 서류와 관련된 가산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사업자입니다. 우리 개인사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지출증명 서류 네 가지 뭐죠?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이렇게 네 가지를 증빙을 수취받지 못하는 경우에 지출증명 서류 미수취 가산세 미수취 금액의 2%가 가산돼서 부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사장님이 1억 원 정도 상당액을 영수증을 못 받았어. 세금계산서 같은 거를 못 받은 거죠. 그쵸? 적격 증빙을 못 받았다. 그러면 2% 가산세가 부과돼서 2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이 1억 원이 그냥 정규 영수증을 못 받았다 뿐이지 뭐 송금 명세서라던가 거래 명세표라던가 기타 다른 사정에 의해서 거래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경비로는 인정이 되는 겁니다. 1억 원 경비로 인정되지만 200만 원 가산세만 추가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러면 어떨까요? 저 1억 원에 대해서 그 어떤 자료도 없어. 그냥 사장님의 기억 속에만 있는 거야. 그냥 내가 1억 원을 썼는데? 쓴것 같은데?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이거는 우리가 세법상 영수증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경비로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상의 지출증명 서류를 불명한 경우 필요경비 불산입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아예 이 1억 원에 대해서는 그냥 전체 통으로 경비가 부인돼요. 그래서 소득세 최고세율인 최고 4천만 원까지 소득세가 더 과세가 될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조그만 쪼가리 근거는 무조건 남겨놓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이번에는 법인사업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법인사업자. 우리 회사 법인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소득세법과 또 동일하게 법인세법상에도 지출증명 서류 미수취 가산세, 미수취 금액의 2%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얘기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 우리 법인 사업장에서도 1억 원의 미수취 금액이 있었다. 그러면 2% 가산세. 가산세 20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거죠. 자, 앞에랑 동일하죠? 그러면 이 1억에 대해서는 경비를 인정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어떤 증빙 서류가 있으면. 그런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한다. 우리 법인 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지출증명 서류를 불명. 그냥 못 찾은 거야. 증명서류 근거를 낼게 없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송금 불산입. 그러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1억 원에 대해서 경비가 부인되면서 법인세 세율은 여러분 이제 10%, 20%, 22% 이렇게 있습니다. 22%인 최대 법인세 2,200만 원을 더낼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럼 뭐예요? 개인사업자고 법인사업자고 그냥 이렇게 똑같은가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렇게 보시면 우리 법인은 세율이 지금 개인에 비하면 한층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법인은요, 어마어마한 일이 한 가지 더 벌어지는데 이런 식으로 지출을 했는데 입증하지 못하는 경비들에 대해서는 그 귀속자를 추적합니다. 그 귀속자를 추적해서 뭐 우리 주주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직원이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그 추적자에게 소득으로 처분을 하는데요. 이렇게 귀속자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표자가 마치 상여를 받아간 것 같이 취급을 한다 이거지. 그죠? 대표자가 상여를 1억 원이나 받아갔다라고 소득 처분을 해버리게 되면 우리 대표이사가 소득세로 최고 4천만 원까지 부담을 해버리게 됩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법인 사업을 운영하실 때는 진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단순히 개인처럼 영수증 누락하면 소득세 더 내고 말지 수준이 아니라 법인세는 법인세대로, 그리고 소득세는 대표자에게 상여로 부과되면서 어마어마한 세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자면 오해하지 마셔야 될 부분은 어떤 근거라도 이것이 실제 거래가 있었다라는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고 가산세만 부담하시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